산점 각양각색의 6일의 도전자들이 왔다. 과연 금지 영웅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솔리, 예스맨 한성필, 비타민 소녀 오다함, 민심 전국순의 이종호, 마이네임 강혜선, 인간극장 2박시작 전진석, 퀴즈 영웅을 향한 6일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푸는 즐거운 국민 퀴즈, 퀴즈 대 한민국. 오늘도 총 상금 7천만 원을 향한 숨막히는 대결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전반전 총 3단계에 걸쳐서 21문제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상위 득점자 두 분이 후반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1단계 OX 퀴즈 문제 드립니다. 소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1, O, E, X. 정답 1번 5입니다. 소의 출생 그리고 거래, 폐사에 따른 신고 기간이 그동안 30일에서 5일로 단축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같은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역마다 같다. 1, O, E, X. 정답 2번 X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그 지역의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만화 개그쟁이 스머프에서 악당 가가멜의 직업은 연금술사다. 1, O, E, X. 정답 1번 5입니다. 네, 연금술사인 가가멜이 스머프를 잡아서 황금으로 만들려고 하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하다에서 손은 손님을 뜻한다. 1, O, E, X. 정답 2번 X입니다. 손이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또 사람을 해코지하는 귀신을 뜻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는 줄다리기가 있었다. 1, O, E, X. 정답 1번 5입니다.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때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고요. 7회 대회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범인이 인질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리마 증후군이라고 한다. 1, O, E, X. 정답 1번 5입니다. 실제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이 리마 증후군이 유래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이다. 1, O, E, X. 정답 2번 X입니다. 가장 넓은 국립공원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의 5배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자, 1단계 7문제를 풀어봤는데요. 6분의 순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인의 순위 공개합니다. 네, 1위는 강혜선 씨, 2위가 한성필 씨, 이종호 씨, 솔림 씨, 전진성 씨, 그리고 오다함 어린이가 6위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전반전 1단계 뭐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오다함 어린이. 네. 예. 예. 지금 몇 학년이죠? 네, 지금 6학년입니다. 아까 문제 풀어서 뭐 맞히면은 그냥 난리가 나네요. 네. 예?
얼마 전에 부회장 선거에 나갔었다면서요? 네, 1학기 때 부회장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몇십 표 차이로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쓰디쓴 좌절의 맛을 한번 봤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이 쓰디쓴 좌절의 맛을. 야, 2학기 때 혹시 재도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나요? 2학기 때 재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공약을 발표할 건지 한번 이 자리에서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옹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연교부회장 선거에 나온 오다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약속은 첫째, 친구 같은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왕따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싸움이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예, 오다함. 오다함.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보기 좋습니다. 자, 오다함 어린이, 비타민 소녀답게 오늘 문제 잘 풀어주십시오. 자, 2단계 문제는 이지선다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 대지 위에 두 가구를 나란히 짓는 듀플렉스 홈을 일명 이것 주택이라고 하는데 무엇일까? 1. 땅콩. 2. 쌍. 정답 1번 땅콩입니다. 네, 서로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땅콩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땅콩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안네 프랑크가 안네 일기를 쓰면서 일기장에 붙였던 애칭은 무엇일까? 1. 미키. 2. 키티. 정답 2번 키티입니다.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친구에게 말하듯이 쓴 일기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그림 비너스의 탄생 중 먼저 그려진 것은 무엇일까? 1.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2. 카바넬 비너스의 탄생. 정답 1번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인 이 사람이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게 기하학을 가르치며 한 말인데 누구일까? 1. 아르키메데스. 2. 유클리드. 정답 2번 유클리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음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폴드 세느뷰가 작곡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에서 아드린느는 누구일까? 1. 작곡가의 딸. 2. 작곡가의 첫사랑. 정답 1번 작곡가의 딸입니다. 네, 1976년 폴드 세느뷰가 딸을 위해서 작곡한 연주곡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알려진 것은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쓴 후 출판사에 보낸 편지인데 무슨 내용이었을까? 1. 물음표. 2. 느낌표. 정답 1번 물음표입니다. 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물음표를 하라는 한 기호만을 적어 보냈고요. 답장이 왔는데 답장도 하나의 기호였습니다. 열렬한 반응이다. 그래서 느낌표 하나로만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